올라타는 지점을 내가 보고 싶은 거야. 거리를 보면 되는 거야. 나 지금 올라타잖아. 맞지? 네. 맞죠? 딱 60m네. 딱 60m네. 그죠? 오케이, 알았어. 제가 혹한기에 충주로 왔습니다. 작년에는 소양호로 갔었고요. 올해는 충주로 왔는데요. 방금 전에 다 세팅을 마쳤습니다. 지금 저기 본부석은 텐트만 쳐놓고 짐 정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완전히 그 충주 만수 플러스 또 만수입니다. 초만수, 초만수. 그러니까 포인트가 낚시를 할 그 포인트가 몇 곳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는 제가 지난 여름에 했던 저기 지금 저쪽 편에 저 골짜기에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이미 저기가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하던 이 자리가 다 잠기는 바람에 뭐 그렇다고 이 큰 나무들을 제가 함부로 벨 수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그 포인트가 되는 곳을 그냥 앉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벌렸습니다. 벌리고 아까 들어올 때 저 어탐기로 이제 수심층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쭉 나가는 곳뿌리고 이쪽 좌측하고 우측이 수심이 그나마 좀 나옵니다. 우측보다는 이 좌측이 수심이 한 40m권, 우측은 한 30m권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좌측 때부터 이제 1번으로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가고 11, 12, 13, 14, 14, 20 이렇게 나가는데 지난 가을에 제가 그 준비했던 말린 참붕어 고향에 있는 제 아우가 늦가을에 채집을 해서 보내준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잘 보관했다가 이제 겨울 낚시를 할 때 사용하려고 이제 가지고 갔는데 참붕어가 총 8대 들어갔습니다. 좌측 1, 2, 3, 4, 5, 5대. 그 다음에, 우측, 18, 19, 20. 18, 19, 20. 이렇게 8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지렁입니다. 말지렁이 제가 아주 보관을 잘 해서 좀 살이 조금씩 빠졌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말지렁이 일단은 12대를 일단 넣어봤습니다. 넣어놓고, 입질 들어오는 거를 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이제 참붕어 말린 게 또 여유가 있으니까 대화도 있습니다. 입질 들어오는 패턴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한기 충주호에서 한번 2박 3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와 금방 추워집니다. 아주 손도 시렸고, 자 이제 짐 정리 좀 하고 어신기 키워놓고 준비하겠습니다. 어신기만 울려라. 아침이 밝았으니까, 야, 밤새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뭐 많이 온 건 아닌데, 잠깐 나와 보니까 저 지금 몇 번이야? 14번. 14번이 약간 처진 것 같아 갖고 제가 랜딩을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14번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아니네. 아니야. 날지랭이잖아. 아니야. 미끼 상태 한번 봐야지. 야, 그래도 다 녹았네. 다 녹았어. 말지렁이는 다 뽑아야 될 것 같아. 야씨, 얼기 전에 다 뽑아야 되는데. 다음에 뭐 반응 있는 게 없지. 수면과 라인이 만나는 부분이 다 지금 얼음이 얼어갖고 지금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자, 겨울 혹한기 겨울 충주호 겨울 장어 낚시 제가 처음으로 겨울에 도전을 해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이틀째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착해서 8대를 잠붕어 말린 거 8대를 좌측에 1, 2, 3, 4, 5, 그 다음에 우측에 18, 19, 20 이렇게 8대만 잠붕어 말린 거를 넣어놓고 나머지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까지 말지렁이를 넣었습니다. 말지렁이를 넣었는데 말지렁이에 전혀 입질이 없다가 오늘 오전 한 11시쯤인가? 지금 17번이 어떻게 쓰길래 랜딩을 해봤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단점은 뭐였냐면은 이쪽 지금 우측이 좌측보다 조금 얕습니다. 수심이 한 25m, 30m권 정도 같은데 이쪽은 한 40에서 50m권을 나오고 있고, 근데 똑같이 말지렁이를 똑같이 넣는데 좌측 우측을 넣는데 이쪽 그 우측 그 말지렁이들이 약간 녹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이렇게 마른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측 좌측에 있는 말지렁이들은 그대로 나왔는데 통통하게 살이 있는 그대로 나왔는데 우측만 약간 마른 것 같아서 아침에 다 12대를 다
말지렁이를 다 뽑아서 다 버리고 다시 참붕어와 혹시나 하고 가지고 들어온 대야 중화새우죠. 중화새우 좀 작은 건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해서 몸통으로 관통 끼기를 해서 여섯 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심 여기가 충주가 원래 새우 입질이 좀 잘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 여름에 저쪽 지금 저쪽에서 할 때 지난 여름이 아니죠. 한 6월 말인가 7월 초쯤에 저쪽 그 이쪽 일대를 제가 거의 다 안 잡았죠. 저기서 할 때 대하 입질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입걸림이 안 되고 입질만 했던 그런 날이라서 제가 내심 그 대하 미끼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째니까 굉장히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침에 눈도 쌓였는데 눈도 다 녹고 많이 풀렸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도전하는 충주어 겨울 장어 낚시 한번 그 지난 3년 전 제가 처음 소양호를 처음 갔을 때처럼 운 좋게 새벽에 그때 한 마리를 노지에서 야 밖에서 저거 한 마리를 처음 간 곳이고 또 처음 만난 소양호 장어를 그렇게 봤는데 충주어도 제가 지난 여름 되기 전에 그래도 키로 가까운 놈 한 마리를 잡고 난 다음에 내심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지금 좀 내심 바라고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담아야 되고 또 충주어 제 개인 기록도 한번 세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오늘 한번 좋은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좌측 갔을 때는 제가 지금 한 마리 접어놓은 이유가 카메라에 캠이가 안 보여갖고 나도 접어놨습니다. 혹한기 충주어 이틀이 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지금 새벽 5시입니다 밤새 입질은 없었고 역시나 겨울 장어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그 첫날 왔을 때 투척해 나온 참붕어 미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일단 걷어 보겠습니다. 아 미끼가 있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랜턴을 안 켰네. 자 보시면은 제가 첫날 왔을 때 도착해 놓은 미끼가 있죠. 자 미끼 형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미끼 형태가 걔도 지나가는 얘네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 반경에 미끼가 안착이 못됐다는 얘기죠. 자 3번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3번도 보면은 미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자 미끼가 그대로 있습니다. 에이 참 수고했다 수고했어.
자, 여기서 일단은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충주, 제가 충주 지난 여름이 되기 전에 충주 꽃바위 낚싯대를 찾아갔고 도선을 내서 운 좋게 키로 가까운 장어를 한 마리 만났는데 그 후로 제가 몇 번 출조를 해서 이제 지금 이 겨울 낚시를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여기저기 앉아봤었습니다. 조과는 별로 없었지만 하리권도 앉아보고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이 포인트 이 골짜기골짜기마다 앉아봤는데 역시나 겨울은 여름이나 뭐 별다를 게 없이 장어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혹한기 겨울 장어 낚시 충주호에서 2박 3일 마무리하고 다녀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쪽을 안 했어.